사료값은 오르는데도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값이 너무 내려가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권기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에서 한우 350마리를 키우는 최태영 씨는 최근 1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열심히 소를 키워 시장에 팔았지만 투자한 생산비보다 소값이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생체 1kg가 사료 한 포값이 돼야지 우리 집 사는 거 먹고 사는데 지금 현재는 생체 2kg 팔아도 사료 두 포 한 번 못 삽니다. 1kg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600kg 숫소 한 마리 가격은 336만 2천 원.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가격 434만 9천 원보다 100만 원 가량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당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55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판매할 경우 13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전국적으로 구제액이 발병해서 사육도 수는 증가되고 소비가 둔화돼가지고 지금 소값이 지금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암소 감축 사업을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체 사료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최소 3, 4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를 키워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